울지는 않았는데 울 뻔했습니다. 진짜 나 울 뻔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나 진짜 울 뻔했어요. 나 오늘 방송도 안 켜고 그냥 가게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입을 돌돌 말고 그냥 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약속이니까 방송은 켜야지. 그래서 방송 킨 겁니다. 솔직히 나 방송 켰을 때도 각종 비난과 이런 것들이 몰아칠 줄 알았어요. 레플리카라는 게 사실 원래 유래가 뭐냐면은 레플리카가 원래 이제 그거라고 하잖아요. 그 이미테이션, 복사본, 뭐 가짜 이런 거잖아요. 형태만 흉내낸 그 레플리카의 유래가 레이서 레플리카. 우리가 흔히 이제 모토GP나 슈퍼바이크, 슈퍼바이크보다는 모토GP, 뭐 GSX, RR 뭐 요런 류의 바이크들 보시면은 얘네들을 이제 좀 흉내내서 나온 게 GSX, R, 1000. R이 하나 빠졌어요. R이 하나 빠지고 들어온 게 요런 류들이 레이서 레플리카라고 합니다. 이게 흔히 R차 레플리카라고 하죠. R3는 F차가 맞죠. 얘는 이제 R차에 들어가죠. 250cc 4기통이지만 네, 원래 유래 자체가, 레플리카의 유래 자체가 이겁니다. 기존 레이싱 모델에서 그걸 모방해서 양산하는 게 레플리카예요. 그게 레플리카의 유래고, GSX-R 시리즈의 R차라는 게 사실은 얘가 이제 스즈키 R차의 제일 저겁니다. 오토바이 GSX-R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요 GSX-R750이 원래 그 중심에 들어갑니다. 이 제일 GSX-R 시리즈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R1000 시리즈의 조상님은 GSX-R750이에요. 사실 R750에서 R1000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게 이 차의 레플리카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GSX-R 시리즈입니다. 2001년식 R1000, 그러니까 최초의 R1000이죠. 퍼스트 제너레이션. 이 차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이 GSX-R750을 엔진의 베이스로 해서 이제 손을 좀 봐서 나오고, 이 엔진을 베이스로 이제 민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엔진이 보어랑 스트로크를 손봐가지고 750cc를 그러니까 988cc로 올렸어요. 그렇게 나온 게 최초의 R1000입니다. 이 바이크가 처음에는, 지금 이 바이크는 인젝션인데 이제 96년식 R750은 9697은 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9697 캡으로 나오다가 똑같은 엔진에 이제 9899부터는 퓨얼 인젝션으로 나왔어요. 이 내가 봤을 때 9899년식 바이크에 그걸 이제 바로 해가지고 R1000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호하고 스트로크를 봐야 되는데 자, 96년식 749cc고 72에 46이죠. 여기 뭐 위키피디아 보면은 있어요. 이게 기존에 여기 보면 그냥 있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그래, 여기 있네. 최초의 R1000 엔진은 R750 엔진을 재설계했다. 보어가 1mm 더 크고 73이겠네요. 그러면 스트로크가 그러면 몇이야? 46. 13mm 더 긴 스트로크. 그러니까 R750 엔진에서 굉장히 롱 스트로크로 뽑아내는 엔진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보어보다는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더 많이 땡긴 전형적인 롱 스트로크형 엔진으로 뽑아서, 물론 그래도 보어보다는 스트로크가 짧긴 합니다만 거의 정방형에 가깝게, 숏 스트로크보다는 정방형 엔진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계량도 쭉쭉쭉 가다가 2006년, 2005년 6년식, 0506년식 때 카가야마 선수 입김이 들어가서 그때 마스터피스가 나온 다음에 그 뒤로 스즈키가 그걸 계량을 해가지고 쭉쭉쭉 뽑아내다가 2016년식인가? 15년식까지 올라내다가 어디서 중간에 계량이 잘못됐는지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0506부터 다시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왔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7년식 최신형 R1000입니다. 일단은 요 보호하고 스트로크 관계가 있는데 이제 스트로크보다 보호가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크면은 굉장히 숏 스트로크형 엔진이라서 고회전에 적합한 엔진입니다. 근데 또 무한정으로 요 보호를 또 늘릴 수만 있는 게 아닌 게, 보호 말 그대로 이제 그 실린더의 지름을 넓히면 넓힐수록, 이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요 구멍의 넓이를, 배럴을 키우면 키울수록 화염 전파 속도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하고 이런 걸로 뭐 바탕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래요. 스트로크 그 스트로크도 스트로크지만 보어가 크면 화염 전파 속도하고 화염 전파 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회전형 엔진에서는 이제 보어가 크더라도 대응할지 몰라도 고회전형 엔진에서는 보어가 완전 크면은 이제 화염 전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회전으로 엔진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어를 키우는 것보다 기통을 늘리는 게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것도 무한정 효율적이라기보다는 그 피스톤하고 피스톤 말고 또 크랭크샤프트의 회전 저항이죠. 구름 저항과 피스톤과 실린더 내부에서 발생하는 마찰 저항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또 이제 그 기통을 또 많이 늘릴 수만 있는 것은 아닌데 뭐 단적으로 봤을 때 포뮬러 1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기통당 그 배기량은 낮은데 그 실린더 개수를 늘려가지고 막 12기통 3,000몇백cc 뭐 10기통 2,500cc 600cc 뭐 6기통 1,600cc 이런 식의 엔진을 만들어서 25,000rpm 뭐 20,000rpm 이런 식으로 회전해가지고 500마력 600마력 때 출력을 뽑아내죠. 뭐 그런 겁니다. 네. 보호가 넓어지면은 네, 화염 전파라든가 이런 문제를 완전 연소가 안 돼서 레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완전 연소 노킹이 발생할 여지가 정말 높아져요. 보통은 디젤 기관이 보호가 좀 많이 크죠. 그렇습니다. 기통 늘리면 단가 상승하는 것도 맞아요. 최고급차 세단 아니면은 최고급 스포츠가 페라리에서도 페라리 중에서 최상급에만 12기통 엔진 들어가죠. 벤츠도 옛날에는 S600이 12기통이 들어갔지만 요즘에는 S600보다는 저거 뭐냐 그 마이바흐에만 지금 12기통 엔진 들어갈 겁니다. 벤츠는 여전히 아니지 BMW는 760Li 같은 경우에 이제 12기통 엔진이 아직 들어가고 그리고 BMW의 그 12기통 엔진이 그 롤스로이스에도 들어간다지요. 그래 이제 12기통 기통수 많은 엔진은 고급차의 상징인 만큼 원가가 엄청 비싸고 들어가는 부속대도 비싸고 그렇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차는 8기통, 바이크는 4기통이 딱 좋죠. 현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대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더 많은 기통수의 엔진을 만들 기술력이 있더라도 만들어도 안 팔릴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8기통까지가 마지노선이라는 거. 현대가 12기통 만들어 본들 그 12기통에 맞는 차량을 그만큼의 비싼 차량을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해도 팔릴까? 그게 문제죠. 점점 이제 다운사이징과 환경 문제로 인해서 엔진 크기가 작아지거나 뭐 기통수가 줄어들고 터보형 엔진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기통 엔진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렉서스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LS 시리즈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지금 예전에 이전 전전 세대의 렉서스인가요? 걔가 이제 LS560인가 LS460이 이제 4600cc 8기통이 있었고 그 이후에 LS500H 그 지금 최근에 나온 게 600H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6기통 엔진의 그 하이브리드를 접목시켜서 이제 아예 그냥 최상위 트림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합리적이라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울 렉서스에서도 조차 다기통 엔진을 없애고 기통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6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을 기함급에다가 넣어버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점점 그렇습니다.